나루토 멀티리그 시즌 3 제2회 1부 리그 8강전 왼쪽 라인이 모두 다 끝났네요. 카노니가 유미르 님이 4강전에 진출하게 됐고요. 자, 과연 오른쪽 4강전 두 자리는 누가 될지 케이니가 루이 님의 경기입니다. 아, 케이 님 정말 많은 연습을 했고 저번 주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가장 깜짝 놀랐던 선수가 1부 리그 중에서 케이 님이었어요. 그 정도로 연습도 많이 했고 리그 끝나고 나서도 본인 입으로도 연습 많이 했지 않았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죠. 직접 그 정도로 진짜 연습 많이 했던 선수고 루이님 저번주에 무슨 말 했습니까? 마모님 저 1부 리그 안 하면 안 되나요? 오늘 은퇴전 할게요. 2부 리그 갈게요. 그러더니 경기 이기더니만 딱 여기 딱 레디 받고 있어요. 지금 뭐 은퇴하겠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죠. 자랑스러운 1부 리그로서 있는 거예요. 루이님 자신감을 갖기 바랍니다. 자, 케인님과 루이님의 경기 레디 해주시면 첫 번째 경기 갑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저번주에 그렇게 말하시더니 이번주에 바로 태세전환 하셨어요. 태세전환 정말 빨리 하셨습니다. 진짜 아예 아무 얘기도 안하세요. 그냥 취소 이런 얘기도 없어. 그냥 바로 레디 받고 기다리고 있어. 1부 리그의 자신감. 그러나 루이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케이님이 저번주만큼 또 연습을 해왔을까봐 그게 정말 무섭습니다. 저번 주만큼 그렇게 연습을 해왔다면 절대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자 캐릭터 픽 모두 다 완료됐고요. 자 케이님은 영원한 만화 경사를 난 사스케에 서포터는 미나토를 꽂았습니다. 루이님은 페인에 그리고 사스케 라스트 사스케죠. 이렇게 된다면 사스케 사스케 매치가 될 수도 있겠네요. 페인에 라스트 사스케는 루인. 자 케이님은 윤회한 만화 경사를 낸 사스케의 서포터에는 미나토를 꽂아줬습니다. 자 경기 보죠. 아우 루인 좋은데? 카운터까지 배우고 루인 좋아요. 지금 뭐 보면은 몇 대 두세 대 때리면서 일부러 대시를 체크라 대시를 누르거든. 저건 뭐냐면은 바꿔치기를 계속 빼게끔 유도하는 동작인데 좋아요 루인. 자 궁중전에서 자 그래도 뭐 케이님 그쵸 한번 이제는 뭐 눈치챘죠. 상대가 계속 공격적으로 자 가득 깼어요. 자 들어갑니다. 케인 들어갑니다. 자 케인 들어가요. 저번주에 무시무시한 연습량을 보여줬던 루인님 거기 있으면 안됩니다. 얼른 나와야 돼요. 그렇죠. 깜짝 놀랐네. 자 가드 깨질 뻔했고요 지금. 조심해야 돼요. 나서나 이거 지금 번지시킬 생각은 아니겠죠 설마. 좀 의도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케이님이 다시 한번 나서나 일부러 벽에다가 일부러 나서나를 받고 있어요 지금 루인. 각성 같긴 했는데 와 언제 체력이 이렇게 많이 날았나요 지금? 쉽지 않은데요 지금. 루인 바꿔치기 많아요. 바꿔치기 많아요. 나서나 지금 루인 저 나서나를 지금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 야 지금 상대가 지금 자신이 들어갈 때 자신의 공격만 보면 안돼. 상대가 받아칠 수 있겠다라는 거 이런 거 좀 계산에 넣어야 돼 지금 루인. 조인 깨진 건가 지금? 자 난전에 난전. 자 밀어주는 케인 좋습니다. 루인 지금 화둔. 자 잡기. 사스케로 자 공중 때려주고요. 자 루인님은 카운터를 잘 쳐야 돼. 그리고 지금 경기 차이 실력이 많이 나요. 점점 나고 있기 때문에 카운터로 버텨내야 돼요. 바꿔치기 없을 때는. 자 밀렸습니다. 밀렸습니다. 자 평타 다 들어갑니다 이거는. 자 들어가고요. 자 화둔 좋아요. 자 공중전. 자 루인 바꿔치기 없습니다. 케인 계속 올텐데요. 지금 가드 클래시도 평타 모션을 씹어버려서 사스케가 시도리검 사용하기 때문에 리치가 길어가지고 그렇죠. 자 때려주고요. 계속 갑니다. 한번 가드 깨주고 디버이까지. 바꿔치기도 없고요. 가드도 깨져있기 때문에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 캐릭터 하나로 일단은 2대0까지 만들어내겠다는 건데요. 자 좋습니다 케인. 케인님 뭐 지금 사실 신경 많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루이님.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루인! 아, 루인이 정말 잘하는 거는 이제는 나선하는 잘 보네요. 각성 못 가면 안 되죠! 야, 이거 막다가 죽습니다, 루인! 무너지겠는데, 디버이! 막아주고요! 아, 지돌이 맞았습니다. 아, 케인. 난 혼자다. 모든 증오를 내가 짊어지겠어. 아, 간지나는 대사와 함께 첫 번째 경기 가지고 오네요. 자, 1대0으로 루이님의 첫 번째 경기에서 KO를 시켜냅니다. 자, 루이님은 차라리 영규님 같은 플레이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드네요. 이게 좀 K님도 듣고 있어서 말하기 좀 어려운데 K님 계속해서 들이대는 거는 똑같거든요. 근데 루이님이 들이대면서 싸우질 못해요. 지금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K님과 루이님의 경기는 약간 좀 방어와 공격전으로 가면 좀 낫지 않을까. 공격과 공격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상대가 쇠창인데 나는 지금 죽창이, 물론 죽창 앞에서 모두 평등하다는 말이 있지만 안 되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진짜 센 방패를 들고 나와야 돼, 지금. 자, 케이니가 루이님의 경기 두 번째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디해 주시면 두 번째 경기 갈게요. 자, 동일피가 안 됩니다. 자, 루인, 여기서 한번 일어납시다.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케이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죽여주겠다는 캐릭터네요 지금. 아, 제 대학은 노코멘트입니다. 저의 신상을 알려가지 마세요. 저 대학 갔다가 방송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열심히 했지만. 자, 케이님은 마다라의 오비토를 골라주셨고요. 자, 뭐 조합이 엄청나게 강하네요. 그리고 루이님은 지금 코노아마루에 지금 내지를 골라주셨는데 루미르님도 내지를 버렸는데 여기서 루이님 내지를? 자, 지금 뭐 안 돼, 싸움에서 전혀 안 돼. 지금 루이님 이거 하려면 나선한이나, 아, 지금 스티거택 이런 거 써야 돼요.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차크라 없을 때 스티거택이나 카운터 이런 거 쳐야 됩니다 지금. 아, 너무 당하는데요 이거. 그냥 야생마를 보는 것 같네요 지금 케이님 보니까. 약간 카누님 같은 플레이예요 지금. 잡기 좋고요. 자, 차크라 채워주는 루인. 아, 지금 각성의 판단은 일단 수리검 쓰면 모를까. 수리검 써, 수리검. 그렇지, 수리검 쓰고 달려갑니다. 케인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야, 지금 뭐죠? 지금 오이 들어간 타이밍이었는데. 자, 좋았어요. 자, 루인이 그리고, 아니지, 수리검 빼먹고 가면 안 되지. 수리검, 수리검을 왜 한 번만 쓰고 빼먹나요 루인님. 너무 느려요 지금. 수리검 너무 눈에 보이죠. 아, 수리검 쓰고 공격을 가든지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 좀 긴장 많이 했어요. 그러나 케이님 지금 뭐 바꿔치기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루이님 못하진 않았어요. 더 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쉽다는 말은 남긴 거고. 아, 이거 네, 가드를 잘하던지 빠져나오던지 해야 되겠고요. 자, 야, 정말 마다라 무섭죠 각성. 자, 아, 여기서 무너지네요. 아, 그래도 루이님 생각보다 체력 차이 많이 나지 않아요. 자, 케인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 불도저 같은 선수의 불도저 같은 선수 플레이 스타일이. 아, 가드 깨주고 오이 들어가겠는데요 루인. 지금 루인님은 카운터를 바꿔치기 없으면 굳이 칠 이유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그냥 빨리 끝낸다는 생각을 해야지 여유 부리면 안 돼요. 갈 길이 멀어요 지금. 아마 이쯤 되면 경기를 본인이 포기할 수도 있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루인.
자 막아내고요. 자 막아주고 자 가드 깨질 수 있어요. 자 체크나 채워준 루인 각성 가려고 그럽니다 상대. 자 내질 너무 뒤에 썼고요. 자 때려준 루인. 아 이거는 어렵습니다. 지금 게임 끝날 수도 있습니다. 바꿔치기가 없어요 루인 지금. 이건 좋다. 그쵸 일단은 원다운 만들어내고요. 아 지금 루이님이 바꿔치기 싸움에서 못 이기는게 이게 지금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케이님은 지금 너무 좋아요 상황이. 지금 어쩔 수가 없죠. 이거는 실력 차이가 나는 건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케이님한테 너무 좋은 상황이고 루이님 지금 진짜 고통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자 내지 잡아주고 이럴 때만 잡기라든지 그런 거 속상해야 돼. 가드 깨는 것도 지금 야 타이밍 왔어. 이거 한번 가야돼 가야돼. 일부러 지금 오비톤 와 뒤로 점프해서 빠져나가고 바꿔치기 없으니까 오히려 역공 노리고 있어요. 와 케인 상대 바꿔치기 다 빼고 이겼습니다. 와 이거는 완전 보였거든요 지금. 완전히 보였어요 지금. 케인님의 빈틈이 완벽하게 보였는데 일부러 케인님이 그거예요. 지금 평타를 그러니까 뒤로 도망갔습니다. 평타를 쓰면서 계속 뒤로 도망갔어요. 그러면서 한번 점프로 피해주면서 시간 끌고 아 상대 바꿔치기를 오히려 점프를 이렇게 해가지고 디귿자로 가서 뒤에서 당겨서 보내버렸습니다. 아 진짜 케이님 순간적인 센스 정말 좋아요. 근데 케이님께도 정말 바라는 점은 다양한 카드를 좀 연습해오면 어떨까라는 그런 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케이님 오늘 2대0으로 4강전까지 가는 모습 정말 좋습니다. 저번주에 8강전까지 진출했는데요 자 오늘은 4강전까지 갔습니다. 자 이제 8강전 마지막 자리가 한자리 4강전 마지막 자리가 한자리밖에 없네요. 천야차가 될 것인가 지로가 될 것인가 다음 경기로 가보도록 하죠. 제 2회 1부 리그 8강전 마지막 매치입니다. 천야차님과 지로님의 경기지요. 자 천야차님 저번 리그 때 16강 진출 1회에서 멈췄었어요. 별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은 좋은 성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은 좋은 성적 보이기가 어렵네요.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뭐 지금 화면상 안 나오는데 지금 레디 막 누르면서 껌뻑껌뻑껌뻑 지금 약간 정신 놓고 있어요 지금 사실. 그리고 지로님 이분은 오늘 노잼님도 그렇고 몇몇 분들이 있었지만 이분은 재미로 봐주면서 해도 진짜 희대의 살인마? 이런 느낌이 날 정도로 경기가 정말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하시는 분이죠. 자 지로님과 천야차님의 경기 레디해주시면 첫 번째 경기 가겠습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알파고다 지파고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승률 99% 왜 이러니. 자 저 정도는 핸디캡으로 가져가도 별 이상 없을 겁니다. 자 지로님은 피 끝냈고요. 천야차님은 미나토의 초지 그것도 하급 닌자 초지를 고르셨고요. 자 지로님께서는 사스케의 어린 사스케 지금 네 하쿠로 골랐네요. 둘 다 개성 있는 카드네요. 하쿠와 사스케는 스톰 3 때 많이 나왔었죠 레볼루션 때. 아 하쿠 정말 반갑네요. 저짓거리 하려고 하쿠 골랐군요. 약간 지로님은 그런 느낌 같아. 캐릭터의 고문기를 고른 느낌. 오늘은 어떤 놈으로 고문해줄까? 이걸로 고문해줄까?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쵸? 천야찬 해주면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어요 지금. 접근을 못하고 있거든요. 카운트 좋습니다 천야찬.
자, 초지 어떻게 뚫어낼 것인가. 자, 뒤에 사스케 있습니다. 때려주고요. 초지는 어째서 골랐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있을텐데. 자, 지금은 천녀천님 한번 가야돼요. 그렇죠, 가야돼요. 이거 절대 놓으면, 아이고 놓았어요. 초지 뭔가 대사가 좀 야하네요, 발음이. 자, 카운터 한번 노려봤는데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이거는 지로님 써네요. 자, 공중 때려주고요. 지로 좋습니다. 천년차 바꿔치기 없고요. 가득 깼습니다. 오이에요. 이걸 미나토가 천년차 괜찮습니다. 아, 상황이 좋지 못한데요. 자, 그래도 버텨내고 있긴 있는데. 자, 와, 그래도 미나토 지금 뭐야, 나선 저기 뭐 바꿔치기 잘하네요. 바꿔치기 버튼을 누르면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천야차, 자, 왔어. 한번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자, 좋아요. 그렇죠, 천야차 왔습니다. 지금 그냥 가면 또 안 돼. 그렇죠. 아, 지금 지로님 페이커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천야차 좋아요. 좋습니다. 천야차 그래도 지로를 상대로, 야, 페이커 안 당해. 좋아요. 전야차 지금. 자, 자자자자. 생각보다 천야차님 고수분이신데 완전 좋아요. 자, 이 정도면 아슬아슬하게 아쉽게 질 수는 있을 것 같아. 못 이길 것 같긴 한데, 이긴다는 생각을 일단 저도 안 하고 있고요. 하지만 상당한 지금 뭐가 있습니다, 확실히 천야차. 이러면 좀 힘든데요. 바꿔지 관리 잘하면 모를까요? 카운터 잘 쳐야 돼, 카운터. 나선아, 이건 너무 아니었죠 지금. 놀라가지고 2단 점프 하는 거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지로니 그거 구경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상대가 놀래가지고 당황하는 모습을 관전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상대가 오는 걸 관전하고 있어요. 시간 다 주고, 마지막 1초 남겨두고 죽이는 여유. 와, 진짜 새로운 창시자다. 관전 모드 창시자. 그러니까 실험하는 느낌이죠 이거는.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죽이기 때문에. 심리를 즐기고 있어 지금. 심리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심리를 즐기고 있어 지금 지로님. 근데 지로님 뭐 그렇게 플레이 뭐 없어요. 그냥 안 맞고 잘 피하고 이게 답니다 지금. 천야차님 뭐 평타가 엄청 세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가야 돼 지금. 그렇죠,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지금. 아이고, 여기서 또 한번 말리면 또 안 되는데요. 지금 무조건 가야 됩니다 천야차님. 와, 뒤로 빠지면서 와봐 와봐 와봐, 들어와봐 들어와봐, 한번 와볼래? 들어와주면 안 되겠니? 카운터! 와, 진짜. 아니, 저 체력이 뭐라고 저걸 못 죽여서 바꿔치기가 풀로 차게끔 만듭니까 지금. 천야차님 지금 가야 되는데요 지금. 저승각이 생겼어 지금. 아우, 야, 지금 사스케 와도 막아주는 플레이 좋고요 지금. 자, 지로님 바꿔치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지로 바꿔치기 없어요. 먼저 갈,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저는 여기서 천밍 아웃 하겠습니다. 천야차님 응원하겠습니다. 자, 천야차님 파이팅! 할 수 있어요 천야차님. 저기는 살아있다라는 거 보여줘야 됩니다. 자, 가야 됩니다. 자, 바꿔치기 다 썼어요. 갈 수 없지만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좋아요. 그렇죠, 천야차. 아, 요 리더체인지 빨리. 그렇지. 자, 자, 지금 좋아요. 이거 맞더라도 어쩔 수 없어. 자, 들어가고요. 와, 일부러 지금 뭐 점프해가지고 들어가는 척하면서 공중 대신 받는 척하면서 그냥 공중으로 점프만 하면서 상대 카운터 유도한 다음에 그 이후에 들어가는 플레이, 이런 거 천야차 좋아요. 여러분들은 왜 그냥 저기서 점프를 두 번 할까? 저거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게다 일부러 심리전인데, 심리전. 좋아요 천야차. 그래도 지로한테 어느 정도 심리전 넣어주고 있고. 자, 각성 갔는데요 지로. 나선아! 이건 100% 지로 실수입니다. 이건 봐준 거 아니에요 지금. 자, 천야차 좋아요.
이번 경기 상대가 봐주고 상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자신을 즐겼겠죠. 죽는 걸. 하지만 경기는 승패가 답니다. 전야차 내용 따위에서 멘탈 깨지면 안 되죠. 아, 여기서 전야차님이 지로님을 상대로 첫 번째 경기 가지고 오네요. 아, 각성 가서 나서나 두 번 넣은 거는 정말 컸네요. 그 이전까지는 뭐 다 모르겠는데 여기서 나서나 두 번 넣은 거 정말 컸습니다. 천야참님도 상당합니다 지금. 지로님이 능력을 한 반 정도 쓴 것 같긴 하지만 이 정도면은 상당한데요. 오늘 지로님이 이때까지 참가했던 리그 중에 처음으로 진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그러고 보니까 항상 지로님 2대 0 만들지 않았나요? 첫 번째 라운드 내준 거 처음 아닌가요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자, 천야찬이가 지로님의 경기, 자, 레디해주시는 두 번째 경기 가겠습니다.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더 이상 장난은 없다 지로,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자, 캐릭터 픽 완료했습니다. 자, 페인에 2타 7을 배치해준 쪽이 지로. 애니매치? 자, 천야차님은 선인 나루토에, 와, 선인 나루토 요새 안 고르는데, 선인 나루토에 윤회한 토비를 골랐습니다. 자, 한번 보죠. 전장 좋구요. 자, 바로 5위죠. 자, 바로 5위 계속해서 올려주는 지로.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는데요. 아, 저거 진짜 아빠키님 예전에 정말 많이 썼었는데. 카운터 좋구요. 자, 화는 좋구요 지로. 아, 지금 천야찬이 너무 지금 무의미하게 체력을 4분의 1이나 좀 단감이 좀 있어 좀 아쉽구요. 자, 기폭차 좋습니다 지로. 공격력 올라가는 아이템 먹었습니다 지로. 한번 들어갈 생각인가요? 자, 카운터에 안 속았어요 지금 천야차. 좋고요 지금. 자, 바꿔치기 많다. 이거 걸어가 걸어가. 아이고, 그 뛰어가면 안 돼. 야, 그래도 다행히 지로님한테 지금 카운터 안 맞아서 정말 다행이고. 자, 둘 다 바꿔치기 많습니다. 이번 경기는 지로님이 상당히 좋은데요. 언제 이렇게 체력 차이가 많이 났죠? 그렇게까지 체력 차이가 많이 날 게 없었는데. 자, 천년차 바꿔치기 하나밖에 없고요. 천년차 바꿔치기 없습니다. 자, 지로 신나서 나오긴 했죠. 공중 때려 주고요. 자, 페인, 어우, 조심해야 됩니다 천년차. 자, 천년차 바꿔치기만 해. 제발 걸어가. 지로님 카운터도 안 치네. 자, 이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지금. 천야차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 좋아요 지금. 분위기 좋아요 천야차. 분위기 좋아요. 충분히 좋아요. 자, 바꿔치기 써 주고. 자자자, 아,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천야차. 자, 아, 지금 천야차님 하나 아쉬운 게 나루토 동작이 아니다 싶으면 빨리 끊었어야 됐는데 무리하게 계속해서 평타를 누른 이유는 뭔가요? 그걸로 도망가려 누른 건가요? 나루토는 분신을 만들기 때문에 도망을 못 가요. 별로 못 움직이죠 캐릭터가. 분신을 만들면서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본체는 거의 뒤에 있단 말이죠. 자, 5위 계속해서 이제 남은 체력 5위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데 저런 플레이에 굴욕하면 굴복하면 안 되겠습니다 천야차. 자, 앞에 기폭자리 카운터 좋고요. 자, 차크라 제어주고 천야차. 자, 토비를 바꿨습니다. 자, 화두를 한번 넣어주는 지로님 좋았고요. 자, 지로 바꿔치기 많습니다. 각성!
이제 신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건가요? 아 들어갑니다. 천야차 힘들어요. 바꿔치기도 없는데 여기서 각성을 맞아버리면 와 이거 끊임없이 가겠다는 거. 지금 지로님은 그냥 끊임없이 갈 생각이에요. 지금 도비고 뭐고 지금 그냥 간다 이런 얘기예요. 전야차님 재력이고 지금 다 빨려요. 지금 각성 갈 여유도 없어요. 마지막 바꿔치기 썼습니다. 전야차 무너집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10초 20초면 너의 목숨을 끊어버릴 수 있다. 와 진짜 이거거든요 지금. 아 지로 1대1 동점 만들어주며 전야차를 상대로 세 번째 경기를 이끌어내네요. 아 정말 뭐 한번 나가야 되나? 나가야 되나면 일어날 것 같은, 일어나서 이제 좀 걷는 느낌. 이때까지는 앉아있었던 듯한 느낌이었어요. 어 제가 말씀드렸죠, 지로님 이때까지 딱 반만 플레이했다고. 그러나 지로의 반을 역전했던 선수도 유일했어요. 천야차님 절대 기죽지 말고 그래 저 정도까지 올 수 있어? 원래 프리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진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냥 단순히 생각하고 진짜 여기서 손오공 돼야 돼 진짜로. 어 지금 천야차가 못 막으면 여기서 지로 막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오른쪽 라인에 지금 케인이 벌벌벌벌 떨면서 지금 케인님 오늘날 4강이구나 이러면서 있습니다 지금 이거. 어 요즘 왜 게임을 나가려고 그래 지금. 아 지금 지로님이 나가려고 그래. 이상해요 지금. 이러면 안되겠고요. 자 레디 해주시면 세 번째 경기 가겠습니다.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아 지로 어 지로님 사람 됐다. 승률 98%로 떨어졌네. 랭크 게임 이길 수 있어. 1% 더 1% 떨어졌어. 천야차님 가능합니다. 자 갈 수 있습니다 천야차. 자 충분히 지금 보여요. 가야 됩니다 지금. 자 여기서 막아내야 됩니다. 천야차 막아내야 돼요. 자 슬슬 이제 뭐로 죽여줄까, 최선을 다해 죽여줄까. 아 캐릭터를 바꾸고 있어요 지금 왔다갔다. 아 근데 지금 강한 놈들로 바꾸고 있다라는게 이제 머리 쓰다듬어 줄 생각이 없어 지금 지로님 보니까요. 머리 쓰다듬긴 커녕 머리를 그냥 그쵸. 아 나와줍니다. 자 지로님은 마다라의 나가토, 마다라의 나가토의 지로. 자 천야차녀 이타치의 아카츠키 사스케, 아카츠키 사스케를 넣었네요 지금. 오, 야 이거 정말 생각지 못한 조합인데요. 좋습니다. 인간적으로 사스케 너무 많이 썼다 이건가요 천야차님? 좋습니다. 다른 사스케 써주는 플레이. 자 어 인술 날카로웠어요 천야차님. 좋구요. 자 나가토 들어오는데요. 자 천야차 먼저 바꿔치기 다 달았습니다. 자자 때려 공중 때려주는 지로 좋구요. 자 공중 따라가는 천야차 카운터 좋습니다. 천야차 카운터나 한번 따라가는 플레이는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제 100%의 지로를 이겨야 됩니다. 적어도 파라는 80%는 지금 내고 있을 거예요. 자 천야차 바꿔치기 많고요. 자 5위인데요. 아 지금 뭐 5위 갔다가 지금 천야차님 상대에게 평타 맞을까봐 바꿔치기로 지금 뭐 빼버렸네 지금. 자 자 천야차 바꿔치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득 깨고 디버에 받아들여 이거사, 받아들여 이거사, 문 좀 열어봐. 아아 아, 진짜 갈비뼈를 열고 심장 어택하는 느낌이 진짜로 좀 잔인하게 말하면은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죽으라는 거지 이거는. 자 천야차 바꿔치기 하나밖에 없고요. 아 거기다가 아까 치기 사스케 또 치돌이 거리가 또 짧아요.
자, 각성. 다시 한번 갈비뼈를 열어라. 오, 천야차. 오, 아, 지금은 뭐 약간의 생명 연장이었는데요.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천야차 어렵습니다. 바꿔치기 없습니다. 지금 무너지는 와중에도. 오, 우와, 천야차 대단히 지금 잘해주고 있네요. 물론 여기까지. 오, 천야차. 아, 천야차 무너지긴 했지만 후반 집중력 장난 아니게 지금 좋았어요. 이런 집중력이 왜 처음부터 안 나오네 지금. 나 줘야 됩니다. 이거 충분히 한번 가능한데 이거 한 경기는. 뭐하나요 천야차님 지금. 방금 경기에서 이렇게 집중 잘하다가 저기서 오이 저런 거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 어렵습니다. 지로님한테 그런 거 안 통해요. 괜히 체력 간다니까 안 하는 게 나아요. 자, 카운터 때려주는 플레이 좋고요. 천야차 하든 좋습니다. 천야차. 자, 지금은 자, 자, 전열차 바꿔주기 하나밖에 없고요. 아, 지금 뭐 가드 클래시 잘, 지금은 천야차 잘 끊었어요 지금. 자, 이거 지금 천야차님 리더 체인지 한 거였는데 이게 당하네요. 자, 그래도 이거 한번 끝냈습니다. 끝냈습니다. 뭐해 천야차님, 못 끝내면 죽어요. 지로는 끝낼 수 있을 때 끝내지 못하면 경기를 다시 먹어치우는 그런 유저기 때문에 끝낼 수 있을 때 끝내야 돼요 천야차. 어, 지금 천야차님 집중력이 와리가리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위험합니다 천야차 지금. 아, 그래요. 아, 근데 저만큼 지금 체력 안 잃어도 됐었는데. 자, 역사를 한번 씁시다 천야차. 자, MVP 경기 갈 수 있어요. 세계 랭킹 4위에 지로를. 자, 자, 공중 때려주고요. 아, 지금 뭐 어렵네요. 와, 한번 진짜 맞다가 화나서 때렸네 천야차님 진짜. 아, 각성 가는데요. 각성하고 할 거 없어 그냥 도망가야 돼. 이건 달려들면 절대 안 돼. 아, 아마테라스 하고. 아마테라스. 자, 어려워. 못 버텨. 그냥 들어가다 죽겠다는 생각이야 이거 천야차님 지금이. 천야차. 지로 한번 봐줬어요 지금. 지로 한번 봐줬어요. 아, 지로 한번 봐줬습니다. 들어와봐, 또 들어와봐, 또 들어와봐.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아, 한번 봐줬고요 지로. 화둔, 화둔 대비 들어가고요. 화둔 2연속. 야,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3연속은 안 돼요. 아, 각성. 자, 전야차 상대가 봐주든 뭐하든 어떻게 해서든 이겨내면 장땡이에요. 자, 전야차 바꿔치기 하나밖에 없고요 무너집니다. 여기까지 해라. 결승 가는 너는 하나의 짓밟아주는 계단에 불과하다. 아, 지로님 여기서 천야차님 꺾어주면서 4강전에 진출하게 되네요. 천야차님 마지막에 그래도 화둔 2연속 플레이는 정말 좋았어요. 그거는 지로님이 마지막에 한번 봐준 감은 있지만 그건 절대 봐주지 않았어요. 끝까지 진짜 멋있는 경기 보여줬고요 천야차님.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오늘 8강전에서 4강전 마지막 진출자는 지로님이 됐네요. 지금 케이님 지금 뭐 이제 헤드만 이제 서서히 지금 뭐 좌우로 흔들어대면서 정말 벌벌벌벌 떨면서 있을 텐데. 자, 다음 도전자는 케인입니다. 막아내야 됩니다. 막아낼 수 있다면 지로를 막아내야 되겠고요. 자, 4강전 매치 카누니가 유미르님의 경기로 가보도록 하죠.